always first, Amara. What do you? Thank you.
아직 이곳을 나갈 수는 없어. 끝까지 나는 자유롭지 못하네.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젠장 불안눈물. 이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줄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연기들은 뭐고? 믿을 수밖에. 한 번만 말할게. 난 복잡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괜히 말 늘리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물론 질문도 하지 마. 넌 어디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채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지? 뭐야, 넌 누군데? 아, 속이 메스껏 꿀렁거리는데. 내 다리! 난 경고했고 넌 어겼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넌 어디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지? 그냥 길을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였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젠장,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줄줄 나오잖아. 난 오후 1시쯤에 대충 일어나서 무작정 13구 골목 어딘가를 걷고 있었고, 이왕 나온 김에 목적지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스페셜 샌드위치를 판다는 헤맨방팡이란 곳에도 들리려고 했어. 아무튼 당장에 빠져나갈 돈은 많지, 일거리는 없지. 1인 사무소라 해도 나 혼자서 어떻게든 먹고 살... 너무 길게 말했어. 다음엔 나머지 왼쪽 팔과 왼쪽 다리야. 목적도 없고 이곳으로 오게 된 방법도 모른다라. 넌 누구지? 그냥 평범한 밑바닥 해결사야. 대체 뭐야 여긴? 넌 누구고? 한 개만 자르다가 갑자기 두 개를 가져가 버리는 건 반칙이잖아. 질문은 내가 해. 이름은? 롤랑. 좋아. 이곳은 도서관이야. 그리고 아직 손님을 받기 전이지. 그런데 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하느라 많은 수고가 들었는데 말이야. 젠장. 내 팔다리가 장사 밑천이었는데 새로 구할 돈도 담보도 이제 없단 말이야. 기절했군. 일어나. 내 다리, 내 팔. 뭐야, 멀쩡하게 붙어있잖아. 이걸로 다시 팔을 휘두르고 걸을 수 있을 거야. 전에 몸보다 더 쓰기 편하도록 몇 가지 재구성을 해두었어. 네가 무단 침입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앗아갔으니 그에 대한 사과의 표시야. 난 인내심이 많고 자상하거든. 인내심이 많기는 개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뭐냐, 아직도 경고가 유효한 건 아니지? 그래. 네가 기절해 있는 동안 나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 결론은 이거야. 너는 이곳에서 나를 도와줘야겠어. 뭐? 요즘 조직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납치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곳은 날개 중 한 곳이야?
특이점 연구 실험 대상자들을 여기저기서 납치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실험의 피해로 차원을 넘나들게 됐다고. 아, 결국 내 팔자가 그렇지. 여기는 도서관이야. 어떤 조직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날개는 아니야. 관심 없어. 뭐든 간에 난 여기에 갇혀서 무언가를 착취당해야 하는 거지. 그래, 너를 살려두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들어온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이유도 모르고 너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살려두는 건 도서관에 있어서 크나큰 위험 요소야. 뭐, 이제 너도 내 허가 없이 나갈 수 없는 몸이지만. 두 번째, 난 이제부터 도시에 대한 책을 얻으며 단 하나의 절대적인 책을 구할 거야. 이 과정을 도와주면 돼. 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 하...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은 사라지고 고깃덩이가 돼서야 발견되고 그러니까. 조심성도 없고 운도 없는 녀석들이라고 비웃었는데 막상 당해보니 이건 조심성이고 뭐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거였네. 목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너는 이곳에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죽을 수 없어. 참, 미치광이 연구소 같은 부류였나? 산채로 옥수수랑 태엽 같은 걸 뱃속에 쑤셔넣고 입에서 팝콘을 쏟는 팝콘 기계 인간 같은 걸 만들려고? 아, 저 꽝 중에 꽝이구만. 그냥 깔끔하게 죽여주는 게 더 나을 텐데. 앞으로도 또 그런 개소리를 하면 그 말대로 팝콘 기계 인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줄게. 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는 개짓거리를 너무나도 오래 반복해왔거든.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할게. 내 이름은 엔젤라. 이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야. 엔젤라. 좋은 이름이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도서관에 초대된 손님을 응대해주면 돼. 내가 고심해서 작성한 초대장으로 손님을 부를 거고 넌 초대에 응해 이곳으로 오는 손님을 접대하면 되는 거야. 넌 실제로 도시에서 살았고 해결사 일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다양한 손님을 더 능숙하게 접대할 수 있겠지. 뭐 그래봐야 퇴물이 된 구급 해결사지만 말이야. 접대라는 것은 뭐야? 바람잡이나 웨이터 같은 일이라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입장한 손님들을 상대해주면 돼. 물론 물리적인 의미에서. 도서관이 손님들에게 시련을 주면 그 과정에서 책이 펼쳐지기 마련이야. 시련을 극복한 손님은 책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지. 응대하는 과정에서 네가 죽더라도 그건 잠시뿐. 도서관이 폐관하면 넌 다시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곳에서는 내 허락 없이 잠들 수 없으니까.
너 혹시 해결사한테 무슨 환상 같은 거 있어? 그것도 구급 해결사한테? 난 그렇게 다재다능한 해결사가 아니야. 내가 할 바는 아니지. 매뉴얼은 준비해뒀으니까 방법은 적당히 찾아봐. 읽어보니 대충 뭔지는 알겠어. 그래서 이 초대장은 어떻게 보내주는 거야? 초대장을 펼쳐놓고 손님들에게 대접할 책을 등록하면 돼. 그러면? 초대장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야. 준비된 책이 필요한 손님들에게. 그렇게 얼렁뚱땅 진행된다고? 초대장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성을 쏟아서 빚어낸 내 작품이야. 그래, 나침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네. 방향을 알려주는 그 나침반? 맞아. 초대장은 내가 얻고자 하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책에 따라 초대장이 붉게 변할 때가 있어. 붉은 초대장은 이야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손님들을 알려줘. 붉은 초대장이 의도하는 것과 어긋나면 이곳에서 멈추게 되는 거지. 초대장을 받는다고 그 손님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있어.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손님들은 자신의 의지로 초대장을 받고 도서관에 입장하는 거야. 도시치고는 굉장히 점잖고 공정한 방식이네. 대부분은 타이에 의해서 동의도 없이 목숨을 잃기 마련이지. 아무튼 그래서 책들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데? 도서관은 창대한 가능성의 공간이야. 나조차 아직 도서관의 무한한 공간과 힘을 헤아릴 수 없어. 그렇기에 책들을 통해 도서관을 채워가며 완성해 갈 거야. 그리고 손에 넣을 거야. 나와 이 도서관을 완성시켜줄 단 하나의 완벽한 책을. 완벽한 책이라. 그 책도 분명 내가 아는 책과 다른 의미의 책이겠군.
꼬물거리지 말고 빨리 담아. 치바의 협회 놈들이 언제 올지 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담고 있는 거라고. 이 자식 몸에 들어있는 게 요상하게 달라서 이쁘게 뜯어지지 않아. 일단 신체개조 시술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장 상태가 이상해. 정말로 말이야. 젠장,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깔끔하게 잘라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잡아 뜯어서 담기나 해. 이대로는 우리 모가지가 떨어질 테니까. 어? 몸속에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 뭐든 간에 일단 담아. 시간이 정말 촉박해. 얼추 됐어. 튀어! 칸도크다 피트, 치바이 협회 담당 구역에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우리에게 남은 건 이런 일들 뿐이야.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야 돼. 반드시. 내 꿈 알지? 언젠가 뒷골목의 손가락 중 하나가 되는 거. 너같이 꿈 있는 애들은 요새 드물 거다. 우선 쓸어 담은 내장을 팔아치우자고. 버림받은 개한테 줄 상납금부터 마련해야 하니까. 그래, 이번 돈이 그 조직 밑으로 들어갈 기회를 마련해 줄 거야. 자, 한번 수학 성과를 볼까? 야, 너희 장난해? 이거 제대로 담은 거 맞아? 그래서 말했잖아. 제대로 된 장기가 들어있지 않다고. 나 무슨 엔케팔린 같은 약에 절여진 내장이라 생각했지. 이건 이미 누가 여기저기 터뜨린 수준이잖아. 우린 분명 마취지로만 처리했어. 전혀 손 안 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미 여기저기 내장이 터진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건데. 혹시 그거 아닐까?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산채로 사람을 꿰어서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나도 주워들은 게 있어서 알아. 하지만 이 내장을 봐라. 전혀 다르잖아. 그 인형은 살이나 뼈를 꿰매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 자식은 상처 한없이 멀쩡했다고. 그러고 보니 목덜미에 동그란 주황색 문양 같은 게 있긴 했지. 문신인가 싶었는데 그런 걸 할 만한 놈은 아니었어.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샌님이었으니까. 문양? 문신? 젠장. 설마 이상한 벌집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 그거 말고도 이런 종이봉투도 몸 안에 들어있었어? 봉투가 몸속에 왜 있어? 갈수록 대사리군. 이리 줘! 도서관의 초대장. 뭐야 이건? 책? 도서관에서 책을 얻을 수 있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아, 결론은 꽝이네. 상납일은 내일이야. 정확히는 7시간 정도 남았어. 새로 내장 담기를 하기엔 빠듯한데. 이 초대장에 적힌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간다. 책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이거 그냥 자살 행위 아니야? 어떤 곳인지 알고 간다는 거야? 상나비를 못 맞춰서 걔한테 죽든 치바이 놈들한테 잡히든 그게 그거야. 살고 싶으면 입닥치고 따라오기나 해. 지금 본 것은 초대장이 보여주는 과정의 파편이야. 방문할 손님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지.
엿보기라니 취미 한번 고약하구만. 어떤 손님이 방문할지는 미리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편하잖아. 그리고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초대장의 뜻이지. 그 초대장의 기능이 참 대단하네요. 엿보기도 하고 납치도 하고 범죄 특화 도구야 아주. 이런 기능이 있다면 번거롭게 손님 받을 필요 없지 않아? 그냥 훔쳐보다가 어디 함정만 설치한 방으로 강제 이동시켜서 죽이지 그래? 그래서는 안 돼. 손님의 의지로 직접 이곳에 온다는 결과가 정해졌을 때에만 엿볼 수 있는 거야. 초대장이 내 온전한 힘인 것도 아니고 나도 빌리고 있을 뿐이니까. 그래 그래, 도시에서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릴 리가 없지. 그나저나 절박한 손님들이네. 혹시 저 문양과 터진 내장도 초대장의 효과 중 하나야? 그럴 리가, 전혀 관계없어. 초대장은 응당 받게 될 손님에게 도착할 뿐이야. 그러면 저 요상한 일은 다른 누군가의 짓이란 거군. 해결사 생활을 조금 하긴 했어도 저런 현상은 처음 봐서 말이지. 마치 유적의... 유적? 나도 잘 몰라. 그냥 들은 것뿐이니까. 마법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유적에 있다더라고. 뭐가 됐든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뿐이야.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지. 저놈들은 뒷골목에 양아치나 떠돌이일 거야. 쥐라고 불러. 조직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어중이 떠중이들이지. 돈도 없고 힘도 없어. 당장 하루의 벌이만을 바라보는 패배자들이야. 이건 내 얼굴에 침뱉기 같은데. 뒷골목 알고 있어. 그래? 아는 사람 중에 뒷골목 출신이 있거든. 뒷골목 출신이라고 특별할 건 없지. 뒷골목은 도시의 혈관 같은 거니까. 오히려 뒷골목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들걸. 이곳이 도서관인가? 생각보다 번듯한 곳인데. 어쩌면 돈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을지 몰라. 환영합니다, 손님. 이곳은 도서관.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지만 당신의 소중한 걸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답니다. 네가 이거 주인이야? 여기서 원하는 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자면 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말이죠. 책이란 게 과연 돈이 될까? 정보의 가치가 높다면 물론 돈이 되겠죠? 망치! 우리가 지금 똥오줌 가릴 때야? 당장 뭐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그럼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조직에 속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일까?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조직이든 어디든 간에 자신이 속할 집단을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든 곳이니까. 이 도시는.
오늘도 공쳤네. 이런 자질구레한 일이나 하려고 개고생하며 해결세가 된 건 아니라고. 이 바닥이 다 그렇잖아. 선택받은 몇 명만 위로 치고 올라갈 뿐이지. 그래도 작은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면 빛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낙관적인 성격은 참 부러워, 핀. 아무리 그래도 밤이 오기 전에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건 아니지. 허접한 사무소는 쓰레기 같은 일만 들어온다니까. 그래, 핀! 너도 이런 일이나 하려고 해결사가 되려 했던 건 아니잖아.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괜찮은 사무소로 이적하거나 협회 직속 해결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팔자가 좀 피게... 어? 주머니에 이런 봉투가 들어있어요. 초대장이라고 적혀있네요? 냄새가 나는데...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게다가 적힌 말대로라면 저 책이란 것은 몇몇 협회에서 꽤 흥미를 가질 수도 있을 만한 물건으로 보여. 흥미로운 건 사실이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선 사무소에 보고해서 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쓰레기 사무소 패를 불려줘. 안 갈 거면 우리라도 간다. 해결사라는데 아는 사람들이야? 어? 아, 해결사라고 해서 서로 다 알겠거니 하는 건 말이야. 길 가던 사람 붙잡고 아무나 집어서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둘 다 같은 인간이니까 서로 알지? 라고 물어보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해결사들의 종류와 수가 정말 많다는 거네. 그런 거지.
그리고 대표님,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분명 그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자취가 사라지는 해결사들은 널렸어. 죽었든 튀었든 간에 연락이 없다면 계약 위반으로 사무소에서 제명이야. 그리고 네가 말한 초대장권은 증거 불충분이다. 종이에 서명하자 문이 생기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다니. 부자놈들의 장난이나 날개의 특이점 실험일 수도 있겠지. 우리 윤 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에 시간 낭비 안 할 거야. 제가 아직 구급 해결사이긴 해도 이건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군요. 이렇게나 감이 좋으신 구급 해결사님이 이런 누추한 사무소에 고용되셔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잘 들어, 우물한 개구리. 네가 아직 모르는 미친 일들이 이 도시에서는 숨쉬듯 일어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여길 여지조차 없다는 거야. 당장 눈앞에서 증거를 보여줄 수도 없는 일은 시작할 가치조차 없어. 그럼 대표님 앞에 놓인 그 봉투는 뭐죠? 뭐? 애송이 자식, 무슨 개수작이야? 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나가 있어. 여기 윤 사무소다. 이번에야말로 촉이 왔어. 애들 붙이게, 전 좀 땡겨줘. 아니, 이번에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니까? 네 말대로 허사할 수 있긴 하지. 내 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는 있어. 썩 내키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 적합한 녀석이 한 명 있지. 해결사는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는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나 보네. 뭐 형식상으론 그렇지. 나 같은 경우는 1인 사무소였지만 말이야. 돈 되는 것에 덤벼드는 건 조직이나 해결사나 다를 게 없다니까. 보아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마까지 이용하려는 것 같고. 와, 이곳이 도서관. 그래,
대표의 말대로면 이번 일을 통해 협회 후원도 노려볼 수 있다고 했지? 제대로 한번 해보자. 환영합니다, 해결사 손님.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사무소의 해결사 핀입니다. 저 이곳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담긴 책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럼요. 당신이 초대장을 받고 이곳에 왔다는 것은 그런 뜻이니까요.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아무리 그래도 애송이 녀석이 부스러지는 것을 보는 건 유쾌하지 않구만. 전엔 입으로 말했잖아. 이 도시에서 이 정도는 굉장히 공평하고 점잖은 방식이라고. 도시에서는 대부분 타이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투성이라고 했지. 하지만 도서관은 달라. 이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명을 통한 동의와 함께 도서관에 입장한 거야. 이 과정에서 그 어떤 강압도 없었지. 전부 그들의 선택과 대가야.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뭔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는 역시 실패한 건가? 오래갈 것 같은 놈은 아니었지.
빚을 지더라도 괜찮은 개조 시술이라도 받거나 재능이라도 출중해야 했어. 하지만 결국 그 무엇 하나 없는 분수를 모르는 놈이었을 뿐이지. 싹싹하고 귀염성 있어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쉽네. 근데 곧 죽을 녀석이었다는 것은 나도 동의. 그나저나 축하한다. 8급 해결사가 되었으니 선택지가 좀 생겼겠어. 그래,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두둑이 안 챙겨주면 적당한 사무소로 이적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사무소 월세는 물론이고 세금 내는 것에도 허덕인다며? 안 그래도 핀에게 맡긴 일이 그 답으로 보여. 아까 말했던 도서관과 초대장 말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소산한 물건이라면서? 확실하지 않으면 부르지도 않았어. 여기 또 다른 초대장이 왔었다. 그렇다는 거지? 이번 일은 우리 사무소에 사활이 걸린 건이야. 도서관은 분명 돈이 된다. 이건 내 촉이지. 그러니 가능한 모든 걸 투입할 거야. 그래, 한번 발자 펴보자고. 안 그래도 이번에 공방에서 괜찮은 놈을 거금을 들여서 데려왔지. 손님들의 각오가 대단하네. 이쪽도 그에 못지않은 준비를 해야겠어. 사무소 단위로 이곳에 오다니. 떨거지 사무소라 해도 지금 도서관의 수준을 보면 각오 좀 해야겠는데. 만약 녀석들이 네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면 어쩌냐? 손님들은 준비된 방 이외의 곳으로 갈 수 없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야. 꽤 창대한 힘에서 비롯된 공간이니까. 그런데 넌 신기하게도 내가 있는 방으로 왔지. 초대마저 받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리고 나도 내 몸을 지킬 힘 정도는 있어. 환영합니다, 손님. 네가 이곳의 주인이겠군. 딱히 강해 보이지도 않는걸? 이곳에 왔던 핀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됐지? 아, 그 손님은 책이 되셨습니다. 죽으면 책이 된다는 건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 보내놓고 이제 와서 감상에 젖으신 건가요? 닥쳐. 어차피 알면서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피는 역시 실패한 건가?
훌륭해. 특히 윤이라는 손님에게는 의미 있는 책이 나올 것 같아. 전부 불에 뛰어드는 나방이야. 윤이라는 녀석도 이것저것 머리 굴리는 것 같았지만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앞뒤 안 보고 불길로 뛰어들었잖아. 한 번 눈 떠버린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와. 오래전에 들은 말이지. 하지만 과연 그 욕망이란 것이 진실된 것일까? 너 웃긴다. 돌려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기가 뜬구름 잡는 소리하네. 어딘가에 사선님이 들었으면 팔다리 한 짝씩 날려버릴 만큼의 의미 부여된 말이었어. 책이나 분류하도록 해. 엔젤라 말대로 정말 층이 확장됐군. 안녕, 난 롤라인. 엔젤라, 난 아직도 용서할 수 없어. 엔젤라, 넌... 그 이야기라면 전에 끝났어. 넌 잠자코 내게 협력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래였잖아? 그리고 모처럼 얻은 피가 흐르는 몸을 즐기도록 해봐. 인간의 몸을 줬다고 내가 기뻐할 것 같아? 잊지 마. 난 너에게 찬성 못한다는 걸. 그러던가. 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층을 맡은 지정사서 말코트예요. 다행히 기운 없어 보이진 않네. 무슨 일 있었어? 엔젤라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어떻든 전 엔젤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나랑 마찬가지네.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롤랑 씨는 저에게 책을 가져다 주시면 돼요. 저는 역사의 층을 담당하고 있으니 롤랑 씨가 준 책 중에서 역사에 관련한 책을 분류하고 습득하는 거죠. 그렇게 받은 책을 사서가 읽고 점차 층과 도서관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잠들어 있는 층과 그곳의 지정사서들도 깨어나는 거죠. 다른 사서들은 잠들어 있단 건가? 네. 대충 알겠어. 아까 화내던 것 치고는 굉장히 밝네. 괜히 불똥 떨어질까 봐 걱정했거든. 사정이 어떻든 제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해야죠. 엔젤라와 저희의 문제는 당장 열래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있고요. 오케이. 그럼 한번 잘해보자고. 네.
너희들 뇌수는 정기적으로 머리에 부어두라고. 뇌가 건조해지면 생각이 퍼석퍼석해진다고. 어떤지 요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이번에는 어디를 털어볼 거야? 난 공방이면 좋겠어. 그 공방은 돈도 많고 덤으로 쓸만한 부품들도 구할 수 있으니까. 사무소는 어때? 사무소 깨기 정도는 해줘야 어깨 좀 피고 살 텐데. 우리가 털만한 사무소는 습격해도 변변치 않은 것밖에 못 얻을걸. 그럼 식당으로 하자. 식당 맛있는 것 좋아. 넌 우리가 왜 이런 고철목으로 맞췄는지 벌써 까먹었냐? 먹는 거나 아픈 거에 신경 안 쓰고 돈 벌려고 그랬지. 맞아. 오지게 버티는 거야. 이 몸은 뇌수랑 연료만 넣어주고 수리만 해주면 되니까. 최대한 목마름이나 배고픔 없이 돈을 모을 수 있잖아. 그랬지. 거금 들여서 전신 의체를 마련했어. 그래도 불편해. 뭐 먹을 필요도 없는데 자꾸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기억이 떠오르고 맛보고 싶단 말이야. 지금은 싸구려 공방에서 구한 의체라 그래. 돈만 더 모으면 돼. 그러면 일단 몸뚱이 말고 더 좋은 거로 갈아타는 거야. 개비싼 의체들은 그 감정조절이랑 욕구 차단도 되고 성능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격이 둥지에 집 하나 구할 정도의 가격이잖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당장은 돈 벌 궁리부터 하라고. 결국은 다 돈이야. 그러니까 쓰잘데없이 식당 같은 거 말하지 말라고. 무슨 종이 같은 게 네 몸통에 껴있어? 이 몸뚱이는 감각이 없는 건 좋은데 말이야. 이렇게 대놓고 느껴져야 할 게 안 느껴지는 건. 무슨 종이인지 보기나 하자. 아까 저절만 해도 네 몸뚱아리에는 그런 게 없었어. 혹시 우리가 너무 이름을 날려서 누군가 보낸 암살 예고장 같은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신메뉴 시식권이라거나. 조직이란 게 저런 얼빠진 녀석들로 이루어진 거야? 좀 더 그럴싸할 줄 알았는데. 조직 나름이지. 도시의 조직이 얼마나 많은데 해결사의 수만큼 조직도 있어. 그냥 뒷골목 놈들이 대충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이름을 내걸면 그게 조직이야. 하는 일도 워낙 제각각이라 특정하기도 힘들지. 어설퍼. 저것들은 기계야? 생긴 건 저래 보여도 기계나 인공지능은 아니야. 감정과 욕구를 가진 순수한 기계는 도시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 저 녀석들은 전신의체인 거야. 보안이 굉장히 질라진 공방 물건이군. 그렇구나. 좋아. 그러면 손님 응대를 준비해볼까? 이곳에 돈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지? 뱀을 녀석들을 썰어버리고 책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몸은 힘쓰는 건 잘할 수 있을 테니. 계속 오긴 했지만 종이에 적힌 내용이 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너무 쉽게 믿고 온 거 아닌가 하는 걱정. 그럴 일은 절대 없답니다, 손님. 이곳에서는 초대장에 적힌 규칙이 철저히 이행될 테니까요. 깜짝이야!
환영합니다, 손님. 이곳은 도서관. 전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초대장에 적힌 책들을 얻을 수 있답니다. 시련을 뛰어넘으신다면 말이죠. 부자놈들 장난질인 건가? 유흥거리 중 하나인 거지. 들어본 적 있어. 뒷골목 녀석들을 납치해다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미궁을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평생 대회하고 싸우게 하다가 절대 다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여기까지 온 이상 지를 수밖에 없어. 재수 없는 소리 집어치워. 그럼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싸움에 내뱉은 것 치고는 얌전히 잘해주는 것 같네. 첫인사를 그렇게 험악하게 해놓고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야? 나라고 안 놀랐겠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덩그러니 떨어졌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대뜸 팔다리부터 날렸으니 처음엔 막막했는데 몇 번 해보니 대충 어떻게 손님을 접대할지 알겠거든. 불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불만? 또 그렇게 노려보네.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됐으니까 이야기나 해. 아니 뭐 역시 혼자서 접대하기는 벅차단 말이지. 한 명씩 오는 놈들이면 몰라도 여럿이 몰려올 때면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상대해야 하나 싶다니까. 혼자로는 버거워질 때가 오지 않겠어? 지금이야 별거 아닌 허한 조직들이니 가능하지. 게다가 감정을 끌어내야 하느니 뭐니, 손님들을 그냥 죽여서도 안 된다며. 뭐야 그 묘한 표정은?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 그게 최선일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나서보려고? 아니, 대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 그 존재라는 게 뭔데?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겨우 숨만 붙어서 형체도 유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 이 도서관에서 너와 나 말고 살아 숨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널 도와줄 사서들과 함께 책 속에 잠들어 있어. 그들이 살기 가장 적합한 장소로 만들어졌거든. 사서? 책 속의 존재? 지금은 내가 말해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도서관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 뭐 그렇다 치고 잠들어 있는 존재라는 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데? 책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있는 사서들을 꺼내오면 돼. 아마 각자 다른 이유로 그들의 힘에 침식해 있을 거야. 그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우리를 믿지 못할 거고. 우리를 침입자로 생각한다는 거군. 맞아. 그리고 만약 모든 시련을 뛰어넘는다면 그들도 너를 받아주겠지. 너무 막연한데. 지금은 엄청 약해진 상태라며 도움이 될 수 있긴 한 거야? 그들이 직접적으로 손님을 대접해주는 게 아니야.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서들에게 힘을 주는 거지. 아, 여전히 감도 안 잡히고 아득하네. 어쨌든 네 말은 그들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이겨내야 비로소 인정받아 힘을 빌릴 수 있다. 책 안에 들어간다라. 동화에나 나올 법하구만. 네 말대로 손님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아무쪼록 성공하길 바랄게. 아,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Thank you.
너희들
고철덩이의 뇌를 집어넣는 건 역시 좋은 생각이 아니야. 약한 인간 몸보다는 낫지 않아? 원래 몸을 유지한 채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꽤 있어. 아니, 오히려 선택지가 더 많지. 문신 시술, 의체 부착, 약물 강화 등등. 돈만 있어. 하지만 기계로 몸을 갈아타는 것은 일방통행이야. 돌이킬 수 없어. 의체라 해도 결국 인간과 닮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거든. 바로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뇌를 집어넣는데? 하나는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 자기 몸과 장기를 말 그대로 팔아 넘겨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거든. 두 번째,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할 때. 쉬지 않고 기계적인 일을 하기엔 저런 몸이 나쁘지 않다고 들었거든. 고장나도 빠르게 교체할 수 있고 직접 욕구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일. 몸이라도 새로 구해보려고? 잠시 옛날 생각이 났을 뿐이야.
어때? 일은 좀 할만해? 네, 조금 어려워도 열심히 분류하고 있어요. 다행히 성과는 있는 것 같네요. 듣기 좋은 소리구만. 근데 전에 피가 흐르는 몸이니 뭐니 엔젤라가 그랬잖아. 넌 인간이 아니었어? 의체 같은 몸이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었죠. 의체 시술을 받았다가 다시 예전 사람의 몸으로 돌아갔다는 건가? 그것도 대단한데? 이것도 도서관의 힘이겠지? 네, 그럴 거예요. 역시 도서관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죄다 무너지는 곳이야. 근데 되돌아온 몸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나 봐. 좋죠. 하지만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전엔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게요. 예전에 전 뭘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제 세 번째 삶이에요. 도서관과 사서들에게는 많은 역사가 쌓여있죠. 세 번째라고? 뭐 막 되살아나거나 그런 건가?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로 기억을 더 씌운 거예요. 예전에 나, 이런 고민은 저도 처음 해보네요. 어려운 문제를 떠안고 있구만. 지금의 넌 뭐인 것 같아? 전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무책임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일로 잘못을 범한 멍청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 아, 왜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래? 일단 진정하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좀 어때?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롤랑.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열내봤자 의미가 없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할 수 있는 일부터 힘내야겠죠. 좋아.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전에 자신에 대한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아직도 저번 일 때문에 온몸이 쑤셔 죽겠어. 근육통이 생각보다 오래가네. 그래도 어제는 장난 아니었지? 그래, 네가 새로 장만한 공방 무기가 성능 하나는 죽여주더라. 하, 말도 마. 신나게 날뛰다가 일이 커져서 예상보다 20명 넘게 더 찢어야 했잖아. 우리 쪽에서 실수한 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없고 말이야. 에이, 또 재미없게 군다.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가 제일 신나서 방방 날뛰어놓고서는. 맥켈린이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것도 다 너 말리려다가 그런 거잖아. 그건 미안하다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도 너희에게 몇 번 신세 졌으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이번에는 태인 말이 맞아.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성질을 죽여야 할 필요가 있어. 해결사로 일하는 한 필요 이상으로 일을 벌이는 건 좋지 않으니까. 살인 조직 출신이었던 우리가 사무소에 등록돼서 해결사 일이나 하고 있다니. 세상 일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니까. 이 사무소도 참 별나. 우리 같은 애들을 받아주다니. 대표가 말했잖아. 조직이 넘쳐나듯 사무소와 해결사들도 넘쳐나서 그만큼 더 개성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복장 규정도 다른 사무소에 비하면 굉장히 자극적이지. 그래서 우리같이 날뛰는 녀석들만 득실대잖아. 가능한 대상을 잔인하게 찢어놓고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면 된다니까 다들 신난 거지.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 뭐. 처음에는 무슨 사무소에서 이런 일을 하나 했는데 상대에게 위협과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니까 납득은 돼. 실제로도 꽤 먹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은 뜨내기 조직이나 돈 없는 녀석들만 의뢰해서 말이야. 이 사무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단 말이지. 하긴 사무소라 하기에는 꼬리 쥐새끼들 모아놓은 것 같긴 하지. 대표한테 호출이 왔어. 새로운 일이 있으니 돌아오라는군. 요즘 사무소는 저런 근본 없는 녀석들까지 쑤시고 다니는구만. 아주 그냥 포화 상태야. 개나 소나 해결사 일을 하고 있으니. 그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아닌가 봐. 내가 이래봬도 한때는 좀 잘 나갔거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밑바닥 인생이 됐지만. 그래서 너는 무슨 일로 먹고 살았어? 난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했어. 능력에 맞는 일을 한 거지. 그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네? 와, 정말 눈뜨니 새로운 공간이네? 특이점인가 뭔가 하는 그런 건가? 요즘에는 놀랄 일들이 많네.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 뭐야? 굉장히 튼튼한데? 몸에 돈 좀 부었나 봐? 벌써부터 그렇게 힘을 빼실 필요 없답니다, 손님. 곧 전력을 다해 날뛰셔야 할 테니까요.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거 기분 나빠. 너 인간 아니지? 어라? 표정 변했어. 정말로 아닌가 본데? 또 놀랍군. 도시에서 인간 이외에 지성을 지닌 것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그러게 말이야. 정말 돈 좀 될 일인 것 같다.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이번에도 잘해줬어. 저 손님들 덕분에 사무소라는 곳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뭐냐, 녀석들이 했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 위로하는 거야? 위로라고 해야 하나. 네가 인간이든 아니든 난 별로 신경 안 써. 신선하네. 그런 위로를 들은 건 꽤 오래전 일이니까. 그것도 단 한 명한테만. 뭐 지금은 인간의 시대니까. 인간의 시대? 정확히 어떤 뜻이지? 야야, 그렇게 쏘아봐도 말이지 나도 빠삭하게 하는 것은 아니야. 인간도 아니면서 지성을 지닌 존재들은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외곽에 몰아냈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일환 중 하나로 인공지능 윤리 개정안 같은 것도 생겼고, 감정과 욕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진작에 가능했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개정안으로 기계는 물론 의체조차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 수 없도록 지정한 거지. 몇몇 예외가 있어 보이지만. 저들 말처럼 난 인간이 아닌 만들어진 기계야. 정확히는 내 설계의 원본인 인간이 있고 원본 뇌의 일부를 사용해서 만든 기계지. 의체도 아니라. 의체 같은 것도 아닌 순수한 기계야. 뇌를 사용했다며? 원본 뇌의 전자설계 복사본을 사용했을 뿐이지. 내 몸은 순수한 기계야.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 그리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걸 보니까 밖도 못 본 채 갇혀 산 것 같고. 그렇다면 조심 좀 해야 해. 특히 언젠가 이곳을 나갈 거라면 말이야. 넌 인간의 모습에 감정도 있고 욕구도 있는 지성체인 거로 봐서 완벽하게 윤리 개정안을 어기고 만들었겠지. 머리에서 그런 건 또 귀신같이 잡거든. 아, 이 머리는 도시 전체를 주무르는 음습한 놈들이야. 아마 만날 일은 전혀 없겠지만. 아무튼 애초에 이 도서관이라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 여기에 있는 사서들도 뭐랄까, 인간이자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네 말대로야.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나는 까마득한 시간을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반복하는 무대 위에서 보내야 했어. 심지어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것도 아니었고 말이야. 야, 널 설계하고 만든 놈들도 대단하다. 이유는 몰라도 머리에서 지정한 규칙을 어기는 건 보통 깡이 아니라면 저지를 수 없는데 말이야. 결국 다 머리의 방식으로 처리될 뿐이거든. 네 말대로 다 죽었지. 그래도 도서관은 안전할 거야. 안전할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새장 같은. 또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무슨 말이야 그게? 언젠가 이곳을 나가서 날 이 꼴로 만든 모든 것에게 되갚아주고 자유를 얻을 거야. 아무튼 난 별로 신경 안 써.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어디 보자. 이 친구는 2층의 지정사서 예소드. 기술과학 분야 서적의 담당이군.
안녕, 난 롤랑이야. 엔젤라의 시종이지. 기술과학위층을 담당하게 된 지정사서 예소드입니다. 엔젤라와는 다른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건 착각이려나? 뭐야? 설마 너도 듣기 싫은 말 들으면 폭력으로 해결하는 타입이야? 넥타이가 풀어졌군요. 고마워. 상냥한 친구였구만. 엔젤라를 순순히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야 뭐 도와주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말코트도 그렇고 너도 엔젤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엔젤라는 우리의 소원을 마지막에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구만. 그럼 넌 왜 사서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래였습니다. 거래라고? 도서관에 층이 잠겨있고 사서들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도 그 거래라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복잡한 이야기는 질색인데 그것도 감정적인 문제라면. 어쨌든 너나 나나 엔젤라를 도와야 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자. 뭡니까? 악수 몰라? 잘해보자는 의미의 악수.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상 풀고 잘해보자고. 말코트처럼 너에게도 책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도시의 기술과학에 대한 책을 분류합니다. 당신이 할 일과 제가 할 일은 명백하니 이쯤에서 돌아가 주시죠. 예예.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뒤틀림에 대해 하나협회나 치바의 일과에서 내려온 보고는 더 없나? 네. 아직 상황을 주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유효한 후보는 몇 개 있습니다. 도시질병인 꿈의 세탁소와 어제의 약속, 그리고 도시전설인 톱니교단 정도입니다. 이거 영 시원치 않구만. 아, 그리고 이번에 도시괴담으로 지정된 도서관이란 곳도 후보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잡히는 게 없으니 마구잡이로 늘려대는군. 책 정리하는 것도 꽤 익숙해져가네. 순순히 도와주는 이유가 뭐야? 어? 네가 안 도와주면 날 죽여버린다면서. 게다가 혼자서는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공포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걸? 난 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바닥을 기는 모습을 봐왔거든. 그런 예전 일들로 미루어봐서 넌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을 해오던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이곳에서 알아가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을?
넌 이 도시의 책을 모아감과 동시에 단 하나의 완전한 책을 얻을 것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나도 그 과정에서 재밌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어차피 지금 나가봤자 마땅히 할 일도 없어. 밑바닥 해결사 인생의 반복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알아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이곳에서 너의 일을 돕다 보면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거네. 그래, 내가 널 이용하는 만큼 너도 날 이용할 수 있지. 하지만 조심해. 어설프게 이용했다가는 정말 죽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하냐?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늘 날이 서 있는 거야? 캐묻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번에는 팔다리를 천천히 녹여줄 수 있으니. 말을 못하겠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 받습니까? 뭔데? 가려서 묻도록 해. 경고는 했으니까. 이곳의 사서들은 대체 뭐야? 인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기계나 인조 생명체도 아닌 것 같은걸? 예전 이 시설에서 이용만 당해왔던 환상체라는 존재들과 직원들. 나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야.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채 한껏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하고 버려졌지. 지금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망가져버렸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이 옅어진 존재를 인간의 몸과 책으로 묶어두고 있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와 사서를 자유롭게 할 책을 찾는 것뿐이야. 사서들을 밖에 풀어둘 거라고? 그러지 않고서야 나뿐만 아니라 너도 나갈 수 없을 텐데. 너의 몸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같은 힘을 사용했으니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손님들이 펼치는 수많은 책을 모으다 보면 결국 모든 게 담긴 단 하나의 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그 원래 어찌 되와